윕스와 함께 리스닝 투 칵테일.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DJ 민선입니다. 저희 헤어지기 전 마지막 방송할 때는 9월이었는데 새로운 달 10월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번 한 주 모두 푹 쉬고 오셨나요? 저는 사실 아예 맘 놓고 쉬지는 못했어요. 수업도 있었고 과제 때문에 평소랑 크게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방송을 안 하니까 조금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2학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다니 시간 정말 참 빠른 것 같은데요. 10월은 또 가을 하면 떠오르는 날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더운 날이 길어진 만큼 지금처럼 딱 좋은 선선한 공기를 만날 시간은 줄어든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요즘 날씨가 저녁에 돗자리 하나 들고 피크닉 가기 딱 좋은데 말이죠. 중간고사만 아니면 저는 몇 번이라도 이미 친구들과 소풍 다녀왔을 것 같아요. 아, 중간고사. 맞아요. 시험도 어느새 2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시험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만 딱 끝내고 바로 책 피려고요. 왠지 공부할 생각에 조금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더 내봐야겠죠?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그땐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웰컴 투 윕스 칵테일 바. 윕스와 함께 리스닝 투 칵테일의 첫 번째 코너 웰컴 투 윕스 칵테일 바입니다. 이 코너는 오늘 다룰 칵테일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코너예요. 이번 학기 네 번째 칵테일은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이번 칵테일은 아는 사람 추천으로 선정하게 됐는데요. 이름은 동명의 희곡인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따온 걸로 유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칵테일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상당수의 칵테일이 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걸 생각하면 이런 가설이 나온 것만 해도 주의 깊게 볼만한 것 같습니다. 파우스트는 매우 독한 칵테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처럼 술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고 맛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칵테일 파우스트가 생각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메탈리카의 엔터 센티멘트. 뉴스 칵테일 레시피 플레이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코너는 이번 주 칵테일의 재료와 제조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베이스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파우스트 역시 저번 주에 다룬 바카디처럼 럼 베이스의 칵테일인데요. 오버프루프 럼과 화이트 럼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오버프루프 럼은 일반적인 럼보다 훨씬 높은 도수로 출시되는 럼을 일컫는데요. 여러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종류입니다. 화이트 럼은 색깔이 옅고 향기가 원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럼으로 색깔이 없기 때문에 칵테일에 널리 쓰인다고 하죠. 파우스트는 이런 오버프루프 럼이 들어가는 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수가 정말 높다고 해요. 원래 바카디사의 오버프루프 럼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현재는 단종되어 론디아즈사의 것을 주로 쓴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실물이 궁금해서 사진을 조금 찾아봤거든요. 독한 술인 만큼 색이 진한 노란빛을 띠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마시면 큰일 날 것처럼 생겼어요. 저는 무서워서 아마 안 먹어볼 것 같지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다른 재료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더 알아볼까요? 설의 링링링. 이제 베이스를 알아봤으니 어떤 재료가 더 들어가는지 알아볼게요. 파우스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럼 이외에 크렘드 카시스라는 리큐르가 더 첨가됩니다. 주정에 설탕과 블랙커런트라는 열매를 으깨어 숙성한 뒤 걸러서 만드는 게 기본 방법이라고 해요. 대체로 한국의 복분자주와 맛, 그리고 만드는 과정까지 비슷하다고 하죠. 크렘드 카시스는 들어가는 과일과 배합 비율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게 나뉘고 제조사에 따라 이 역시 모두 다르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포도주를 베이스로 한 크렘드 카시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원조 제조국인 프랑스에서 많이 소비되고요. 오늘 다룬 파우스트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칵테일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와, 앞에서 말씀드린 럼은 도수가 높아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크렘드 카시스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맛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먹을 수 없으니 크렘드 카시스와 어울리는 노래로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의 Nights With You.
육수 칵테일 별책 부록. 네, 마지막 코너인 육수 칵테일 별책 부록입니다. 이번 코너는 이번 주의 칵테일과 어울리는 장소 그리고 비슷한 다른 칵테일을 추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오늘의 주인공 파우스트와 어울리는 장소는 바로 독일입니다. 파우스트는 원래 문학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독일을 대표하는 문학인 만큼 이번 동명의 칵테일은 독일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로 정식 명칭은 독일 연방공화국이고요. 유럽 내에서 인구 대국으로 꼽히기도 하죠. 독일은 유럽 예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수도 베를린과 자동차와 맥주가 유명한 남부 도시인 뮌헨, 독일 최대의 항구 도시 함부르크 등 다양한 관광 명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통일의 역사를 지닌 국가인 만큼 휴전 상황인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생각해서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만약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독일도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해드릴게요.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그저 곁에서만 있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우스트와 마시면 좋은 다른 칵테일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모히또입니다. 모히또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칵테일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봤을 상큼한 라임 맛의 칵테일입니다. 모히또도 파우스트처럼 럼 베이스의 칵테일인데요. 쿠바산 화이트 럼과 라임즙, 민트잎 등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화이트 럼 대신 골드 럼을 사용하거나 백설탕 대신 흑설탕을 넣어 갈색 빛을 내면 더티 모히또라는 색다른 모히또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진한 맛의 파우스트를 즐겼다면 조금 더 가볍고 상큼한 맛의 모히또로 기분 전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최유리의 동그라미. 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걱정에 말을 해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볼까 모진 구석 하나 없구나 나는 그저 마음 하나 조간이 닮아 있구나 많은 사람 지나쳐도 난 모진 사람 오늘은 곧 사라져 가는 사람들 속에서
네, 이번 학기 읍스 칵테일 바의 네 번째 주인공 파우스트였습니다. 다음 주는 시험 기간이라 다시 휴방인데요. 어쩐지 이번 학기 화요일은 휴방을 자주 하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공부 파이팅 하셔서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길 저희 리스닝 투 칵테일 팀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시험 잘 보시고요. 저희는 중간고사 끝나고 10월 29일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UPS와 함께 리스닝 투 칵테일.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륜, 기술의 이서연, 진행의 김민선이었습니다.